20일 브리핑에서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는 오른편으로 몸을 돌리더니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한국 정부 대표로 브리핑에 참석한 주미 한국 대사관 홍석인 공공외교공사를 향해서였다. 한국에서 검사 50만 회가 가능한 진단 키트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사 건수가 7만 건 정도인 메릴랜드주로서는 상당한 분량이다. 한국산 진단 키트는 토요일인 지난 18일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호건 주지사와 한국계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직접 공항에 나가 귀한 진단 키트를 맞았다. 한국사위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호건 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살 수 있었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한국 진단 키트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난 3월 28일 시작됐다.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일 정도로 절실한 상황이었다. 호건 주지사는 이수엽 주미대사와의 통화에 유미 호건 여사를 동참시켜 한국 진단 키트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단 키트 물량 확보가 쉽지 않고 연방정부와의 조율도 녹록지 않아 주마다 아우성을 지를 때였다. 한국 쪽 파트너와 메릴랜드 당국 간 논의가 시작되면서 거의 매일 밤 통화가 이뤄졌다. 13시간의 시차와 언어 장벽 때문에 종종 밤을 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진단 키트를 실은 대한항공기가 메릴랜드에 착륙할 때까지 꼬박 22일이 걸렸다. 호건 주지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수엽 대사, 홍공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2월 전미주 지사협회 리셉션이 주미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렸을 때 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한국 사위라고 칭할 때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달이 지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진단 키트를 내준 랩지노믹스사를 비롯해 이번 작전에 기여한 이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사의를 표했다. 특히 아내를 이번 작전의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우며 고마움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각 주지사가 경제정상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키트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지사들의 경제정상화 결단을 압박하는 한편 주별로 알아서 진단키트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재촉해왔으며 호건 주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워왔다. 메릴랜드주가 공수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미 식품의약국 등 당국의 승인이 이뤄졌으며 메릴랜드주 각지에 설치된 진단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는 지금까지 71,5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500여 명의 사망자와 약 14,000 건의 감염 사례가 나온 상태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50만 회의 테스트가 신속히 환자를 가려내는 메릴랜드주의 능력을 극적으로 늘리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